원동력이보다는 이제 슛률이 안 좋아서 좀 제 공격보다는 좀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굳은 일 같은 걸 좀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좀 그렇게 좀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조금 처지는 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감독님이나 선수들 다 같이 좀 그럴수록 좀 더 분위기 처지지 말고 저희가 원래 하던 기본적인 거 그런 것들 잘 시키면서 경기를 해보자고 해서 오늘 좀 점수차 좀 크게 해서 좀 기분 좋은 승리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3연패 끊어서 기쁘고 이제 또 내일 모레 또 원정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도 선수들끼리 좀 오늘처럼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잘해서 다음 경기 또 이길 수 있도록 네, 잘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감독님 이제 움직임이나 활동량 많이 가지라고 하셔서 그런 거에서 많이 초점을 맞췄었고요. 그리고 오늘 4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다른 빅맨이랑 다르게 이제 스페이스 누구도 하고 공간이 이제 많이 넓혀지다 보니까 그렇게 찬스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네, 컨디션은 뭐 항상 괜찮았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경기를 많이 뛰게 돼가지고 한 경기 두 경기 하다 보니까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오늘 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뭐 항상 팬분들이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격려도 많이 해주시는데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뭐 또 경기를 더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겠지만은 더 잘해가지고 좋은 모습으로 항상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